오늘 배운 율동들 다 기억하지? 네! 선생님 내일 검사할 거야? 네! 내일 보자 친구들! 네!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네! 잘 가!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요섭이 잘 가! 지연이 누나! 누나! 형 보러 왔어요? 동욱이 형! 지연이 누나 왔어요! 어서 와, 지연아. 저 놀러 갈 거예요. 혜린 씨, 이쪽으로 오시죠. 인사시켜드릴게요. 지연아, 네가 먼저 인사할래? 이쪽은 법대 동기고 이번에 유아원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야. 이쪽은 고향 친구입니다. 민혜린이에요. 김전이에요. 동욱아, 미안하지만 우리 둘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시간을 다투는 일이야. 급해. 이야기하세요. 미안합니다. 선배님들 곧 오실 거니까 기다리세요, 혜린 씨. 그럴게요. 이게 다 뭐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소꿉장난하며 노는 사람들처럼 보이네. 화약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무슨 말이야? 저 여자 너랑 법대 캠퍼스 커플로 찍혀있는 거 알아 몰라? 지연아, 학생운동 연대에서 빈민투쟁 강화하는 거 저 여자 아이디어야? 저 여자나 너나 법대생이라고 무슨 영웅심이라도 발휘하고 싶은 거야? 어떤 시국인데 깊은 생각도 없이 함부로 앞장을 서.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길래 화부터 내, 너답지 않게. 누구 말이건 투쟁의 마지막 책임은 결국 동욱이 네가 지게 돼. 지연아, 너 혹시 신명훈한테서 오는 길이야? 언제부터 동욱이 너까지 어머니 닮아가? 명훈이 그놈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보시는 앞에서 우리 집 부시고 갔어. 우리 집이나 이 동네 전체를 부셔버릴 힘이 제 손에 있다고 큰 소리치면서 말이지. 그래서 민중 투사라도 되고 싶어? 그런 투쟁이야말로 빈민들한테 더 피해가 되는 거 몰라? 신명훈 그놈이 한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니?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명훈이가 하는 짓만 보는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도 좀 가져보라고. 운동권 영웅대라고 누가 부추기는 거야 대체? 지연이 너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어? 산동네 사람들 생존권이 박탈당하는데 날더러 뒷짐이나 지고 있으라고? 이동욱이 벌써 영혼 됐네.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벌써 믿고 있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오늘 밤 자정 기습 철거한대. 뭐? 포기를 하든지 대처를 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제발 남이 부추기는 영웅심 때문에 쓸모없는 소모품이 되지 말라고! 미안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안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밖에까지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들었어요. 오해 있으신데 법대생 영웅심 같은 걸로 투쟁할 만큼 우리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 우리라뇨? 빈민촌 유아원까지 신경 쓸 만큼 빈민운동에 경륜이 있으신가 본데 우리라는 말로 이동욱 씨 운동권 주체 세력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동욱 씨 운동권이 아니에요. 운동권 하겠다고 대학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동욱 씨 누구한테 이용당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야당 연대 투쟁 같은 거 부추기지 마세요. 운동권 주체 세력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딴 낙인이 겁나서 시대를 거슬러 살아요? 내가 바로 운동권 주체 세력이다 스스로 말하고 있군요. 동우가, 이런 식으로 영웅심 부추기는 운동권 주체 세력 정말 조심해야 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낙인 찍는 게 취미신가 보네요. 아니면 진리대로 오래 산 부인이 달려와서 잔소리하면서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네리 씨라고 했나요? 네, 김지연 씨. 무례하군요. 운동권 주체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담. 무례가 미네리 씨 전군 같아요. 지연아. 우리니 뭐니 하면서 나보다 동훈이 널 더 잘한다는 건방진 얼굴 하고 있잖아. 남 이야기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 위주의 부패한 감정을 정직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일평생 남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그걸 한다죠. 내가 지금 무례한 말을 한 것 같지만 미안하단 말은 안 해요. 이동호 씨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앞으로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답지 않게 왜 이러니? 나다운 게 뭔데? 난 감정도 없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 두 사람 법대 커플로 로맨스를 즐기면서 빈민투쟁도 한다는 소문이었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사실이잖아. 저 여자 요한 선생으로 초청한 거 동욱이 너야? 오해 같은 거 하지 마라. 저 여잔 이 동네 마음대로 출입해도 된다고 이동욱이 어머니께서 허락하셨어? 나한텐 네가 사는 이 동네 이 땅 밟지도 말라고 호령하시는데 저 여잔 네 옆에 붙어있어도 좋다고 어머니께서 허락하셨냐고.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네 편인 거 생각하랬잖아. 알아. 전범만 한번 잘 알아. 근데 불안하고 화가 나. 어머님이 날 왜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 참아 참고 또 참아. 어머니가 허락하실 때까지 길게 참을 생각을 해. 견디라고. 시간이 없어. 기습철권에 대비해. 그리고 저 여자 미네린 가까워지지 마. 나쁜 예감이 들어. 그래 아주 나쁜 예감. 우리 둘 사이를 방해하는 나쁜 예감이 느껴져. 기습철권 대비해.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고.